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반가운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에 멸종한 줄 알았던 새가 다시 발견됐다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 가져와 봤습니다. 172년 만에 발견된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1840년대 나폴레옹의 조카인 생물학자 나폴레옹의 조카가 생물학자였군요. 야, 신기하네, 이거. 샤를 루시앙 보나파르트는 동인도를 탐험하던 중 갈색과 회색 깃털을 가진 신비의 새한 마리를 잡았다. 그는 처음 본이 새에게 블랙 브라우드 빼블러 검은 눈 꼬리치레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 새는 1848년 단한 마리의 표본만 남긴 채그 뒤로 다시는 야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금방 멸종해버렸네요.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서. 조류학자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가 보죠? 이건 단한 마리 남았던 검은 눈 꼬리 치레과 새 박제래, 박제, 박제. 예. 뭐, 살아있는 거 같냐? 그다음에 이게 지난해 10월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발견됐지, 이게? 그런데 25일, 이거 지금 이거 언제야, 이거? 2월 25일인가? 3월 25일인가? 아, 2월 25일.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약 172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신비의 새가 다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네,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네요. 인도네시아의 섬이죠. 남부 칼리만탄에 사는 사람 등두 명의 그 현지인이 지난해 10월 우연히 새한 마리를 붙잡은 뒤 사진을 찍고 날려보냈다. 다시 찍고 날려보냈다고 그러네요. 근데 진짜 이거네. 똑같이 생겼네. 근데 눈이 여기 노란색인데? 아, 이거는 좀 그건가? 박제라서 그런가? 그리고 크기를 비교하려고 여기다가 지폐랑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그런데 이 사진을 조류 관찰 단체에 전달한 결과 자신들이 172년 전 사라진 줄 알았던 새를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야,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발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파우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멸종한 것으로 추정된 새를 찾아냈다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면서 그저 이전에 잘 보지 못한 새를 본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특별한 새인 줄 몰랐다고 가디언에게 말했다. 오, 그러면 아직도 보르네오의 숲속에는 멸종되지 않고 지금 몇 마리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도네시아 조류학 단체 버드패커의 연구원인 판지 구스티 아크바르는 사진 속의 새가 바로 그 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은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과 같았다. 유레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죠? 찾았다. 이렇게 하죠. 그는 이제 우리는 이 새가 보르네오 섬 남동쪽에 자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 놀라운 발견 덕분에 한 세기 넘게 이어진 혼란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어서 사진 속 새와 표본을 비교해 보면 색깔과 다리 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새의 생김새를 확실히 알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좀 빨갛네요, 그죠? 이게 박제된 거는 좀그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변색되고 그럴 텐데 이거는 이제 진짜로 그걸 알수 있네요, 그죠? 야, 신기하네. 원래 색깔은 이랬구나 이런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1700종 이상의 조류가 살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전혀 연구되지 않은 새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섬 지역은 진화가 또 독특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새들의 종류가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지난 한 해에만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섬에서 5종의 새로운 명금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5종 새로운 아종.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그 유물에 대해서. 아, 지구의 유물이래. 지구의 생물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죠. 어쨌든 조류 전문가들은 보르네오 섬의 열대우림이 개발 광풍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검은 눈 꼬리치레과 새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점은 기적이죠, 뭐 기적, 그죠? 그래서 그래서 국제 생물 보호 단체인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딩리 용은 검은 눈 꼬리치레과 새가 마지막으로 발견됐던 때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아직 출간되기도 전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1848년에 발견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1848년에 마지막으로 발견됐다고 했죠? 1848년. 1848. 근데
다윈의 종의 기원은 1859년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뒤에 이렇게 되네. 그렇죠? 지금은 멸종된 나그네 비둘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새일 때였다. 그러니까 1848년 때는 새 종류가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오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오염이라든지 뭐 환경 오염 뭐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많이 멸종했죠. 아직도 보르네오 섬 열대 우림의 깊숙한 곳에 다채로운 생물들이 살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렇겠죠. 여러 생명체들이 아직 멸종됐다고 알려졌지만 안 멸종된 것도 지금 나타났으니까 예.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